네, 2박 3일에 걸쳐서 있는 그 평화축제,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축제와 기도회 모임인데, 사실 이날 모임은 저희가 4년 전에 했던 그 평화 컨퍼런스 후속으로 4년 전에 저희가 행진을 했습니다. 평화 행진을 워싱턴에서. 이번에 두 번째 하게 되는 거죠. 행진을. 그래서 2박 3일 이 모임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시는 대로 저희들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28일 날 토요일 날 뉴욕에 있는 많은 교민들과 교우들이 이 평화 행진에 참여하자. 그래서 저희가 큰 버스를 4대, 5대, 6대 빌려서 200명에서 250명이 뉴욕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쓰자. 그게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평화 또 화해의 무드가 조성되고 있는데 한반도에. 제가 듣기로는 미국의 의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계속 진행하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행진을 통해서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가 우리들의 염원을 알고 그들의 마음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모아질 수 있도록 움직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광고해 주시고 특별히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아주 지도력을 발휘하시는 분들인데 너무 기뻐요. 이렇게 다양하신 분들이 모여서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분들 이름을 하고 타이틀을 주셔야만. 네, 주시죠. 여러분, 김승희도 써가지고 공식 기자회견한 분들 이름은 타이틀이 있어야 되니까. 질문 있으시죠? 여기 뭐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모르는 분들도 더 많을 텐데 이 지금 이 평화 행진을 주최하는 이 평화 위원회가 어떤 데인지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시면은 그래도 이해가 빠르죠. 근데 뭐 너무 UMC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김 목사님 평화 위원회 소개해 주시죠. 그 평화 위원회는 우리 연합감 예교 산하에. 한인총회 안에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연합감리교회가 우리가 세계적으로는 1200만, 미국만 800만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실무 역할을 평화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30여 년 되고 요번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교회 WCC World Council of Churches Ecumenical Forum on Korea 한반도 평화포럼에 정식 회원이 되기 위해서 업적으로 2년이 거쳐야 되는데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WCC 70주년을 맞이하면서 동시에 도잔소 그 86, 88년도 글리언하고 도잔소에서 만났던 남북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번에 또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부터는 한반도 평화 포럼에서 판문점 선언을 중심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합감리교 평화위원회가 그동안 해왔던 게 2013년도 아틀란타에 있었던 한반도 에큐메니컬 컨퍼런스, 평화 컨퍼런스, 2014년도에 있었던 한반도 평화대행진 워싱턴, 그거와 이어서 올해 열리게 된 게 한반도 평화축제입니다. 그거는 북남정상과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축제로 모이게 된다. 그렇지만 이번에 제네바에서 있었던 세계교회협의 리더들의 얘기도 트럼프와 김정은이 아무리 얘기를 했어도 합의를 했어도 미국 의회가 이걸 인준해야 되니까 재미동포사회와 미국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이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는 부탁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번에 코리아 피스 앤 페스티벌 앤 비즈 우리 대회가 역사적인 그 의미가 있고 우리 조건삼 목사님 준비위원장 중심으로 뉴욕 중심의 대 토요일 날 참여가 그런 의미에서 힘을 받쳐주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위원회는 조직상으로는 한인총회 산하의 위원회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동안에 한반도 평화에 관한 일들을 중심적으로 실무 역할을 해왔던 게 인정받아서 이번에 WCC 한반도 포럼 정식 멤버가 되기 위한 수순을 밟기 위해서 이번에 참석하고 오게 된 겁니다. 질문이 됐나 모르겠네요. 네, 좋습니다. 다시 그 향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그날은 우리 한국 분들 중심으로 가겠지만 타민족 분들도 초대해서 같이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중국계 분들께서, 그러니까 중국계 연합감리교 교인들께서 함께 참가하겠다고 연락이 와 있고요. 또 비한인 교우님들께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인들뿐만 아니라 비한인들도 함께 이 평화 행진에, 이 평화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커뮤니티가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우리가 그림을 좀 크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좀 전에 우리 얘기했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은 무료로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10불만 저희가 찰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젊은 세대가 이 한반도 화해 평화에 조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지원하자라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요, 마지막 하나 제 말씀해 주신 거는 근데 이 대회가 네. 평화위원회 대회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그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 이름이 뭐 있더라 내 생각이 안 나는데 전체 연합단체들입니다. 미국 교단의 여러 교단들, 장로교, 회중교회, 또 메노나이트, 감리교 이런 7, 8 교단이 연합으로 준비하는 행사인데 실무를 우리 평화위원회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평화위원회가 자체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등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등록은 2박 3일 등록하는 거고요. 토요일 날 행진에 참여하는 등록은 따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김진우 목사님께서 저도 있지만 나눠두도록 하죠. 여러 기자분들에게. 그래서 이 기사에 나갈 때에 여기 들어가시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용재 전사님 준비한 거, 그거를 좀 우리가 나눴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 뭐 간단한 체계 때문에 준비한 건데요. 그 나중에 정보랑 사이트를 보내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고, 가면 이제 뭐 어디서 출발하고 누가 조인할 수 있고 누구한테 연락해야 되고 이런 내용을 따로 만들어서 예,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에 준비한 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교인뿐만 아니라 교포들이 다 참석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열려있는 초대고요. 함께 기도하고 하나 첨가드리면 7월에 워싱턴에 이 대회가 있고 11월에 애틀랜타에서 세계 감리교 한반도 평화 라운드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만 모이기로 했는데 이번에 스위스 대회 참가자들이 자기들도 온다고 그래갖고 남과 북 대표들과 세계교회 아프리카 유럽 이쪽의 대표들도 참가하는 거가 지금 얘기돼요. 아까 말씀드린 한반도 포럼이라는 거는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남미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영국교회 호주교회 뭐 인도교회 제가 이번에 가서 굉장히 감동받은 게 지난 30여 년간 그 세계교회 지도자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연합으로 해왔다는 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한국 사람이 아니라. 한 가지 참고로 얘기한다면요. 그 연합감리교회의 그 결의안이 우리 코리아 평화 통일을 위한 결의안이 있어요. 그게 1988년도에 채택돼가지고 계속 4년마다 모여서 또 업데이트도 하고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평화로운 화해와 통일을 이룰 것인지 그래서 교회 전체가 연합감리교회 전체가 이런 그 결의안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행동을 하는 그런 그 사회 신경 소셜 프린시플스가 여러 가지인지 우리 사회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런 그거를 가지고 그 아래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advocacy와 또 평화를 위한 이런 활동이 전교 denomination 자체가 그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는 하나의 그 principle로서
이끌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코리아 Peace, Justice, Reconciliation이라는 이 결의안이 있는데요. 여기를 이걸 보면은 그동안 88년도부터 쭉 계속 이제 이거를 밀고 나갔는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16년에 이거를 이제 그 다시 이제 그 revise해서 채택을 할 때에 보니까 한 가지 남은 게 바로 평화협정 체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 people to people 이런 그 트립도 하고 또 우리 북한을 위해서 뭐 도우는 거 여러 가지 이제 활동도 했지만 아직까지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평화협정을 위한 그 옹호활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특히 초점을 두고 해야 되는 그런 책임도 가지고 또 여러 또 우리 젊은 세대를 교육시키고 또 참여시키고 또 삶의 뜻을 정말 그 이렇게 심어줄 수 있는 2세로서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그 평화 교육 또 활동 이거를 우리 추구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또 이 7월 행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직접 관계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그 놀라운 일이 노르웨이 교회 교인이 많지 않거든요. 노르웨이 교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100만 불을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감동받는 게 노르웨이 UMC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노르웨이 교회. 노르웨이 교회 협의회가 어디에다가 예? 어디에다가 요번 그 이 한반도 평화 포럼에다가 100만 불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세워지는 분인가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세계 교회협회가 써달라고 100만 불을 기증을 해서 외국분들인 거죠? 노르웨이 노르웨이 교회가 감리교회가 아니고요. 노르웨이 교회협회가 그렇죠. 노르웨이 한국 사람이 아닌데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나 진짜 큰 절을 하고 싶더라고 여러 다른 나라 교회들이 교회들의 교세는 작지만 이를 위해서 30몇 년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해왔고 이번에 100만 불을 헌금을 노르웨이 교회 협의회가 했어요. 노르웨이가 참전국인가 16전쟁 참전국이죠? 참전국 하나죠. 참전은 아니지만 다른 면으로 보조를 한 나라예요. 네. 아 그래요? 예, 예. 다른 그 뭐 뭐더라? 의료? 뭐 의료. 그리고 저희 그 여성교회도 그 한인여성교회 전국연합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저희 연합감리교 안에 300교회 좀 안 되지만 그 멤버 그 개척교회 중심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저희 10개의 지회가 있어요. 미국 전역에 연회별로 있어서 10개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뉴욕이고 우리 이분이 뉴욕 연합 회장님이시고요. 근데 저희도 이제 그 올해의 주제가 피스예요. 그래서 피스라는 팀에 맞춰서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코리아 피스 앤 저스티스 앤 리유니피케이션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매년 이거에 대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날짜는 좀 다른데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워싱턴 DC에 우리 교단 UMC 처치 앤 소사이어티와 함께 피스 세미나를 DC에서 세미나를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 팀도 피스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이제 지금 원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피스 추리들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굉장히 원치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3박 4일 동안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전체 50개 주에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의 지역구에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저희 멤버들이. 그래서 그분들을 가서 만나는 거를 이제 피티션을 내려고 그래요. 이 피스 트리지에 대해서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도와달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제가 준비하고 있고요. 만약에 피스 트리지가 결정이 다 나면 그 다음 거에 할 거가 무엇인지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성들도 엄마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피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 땅에 뿌리를 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같이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그런 거를 저희가 이번 DC 세미나에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번 그 평화행진에도 저희
전체는 다 못 오지만 동북군에 안에 있는 동부 지역에 있는 우리 여성교회 형들을 동원할 예정입니다. 같이 참석하고요. 4년 전에도 그때 저희가 델라웨어 워싱턴 저희 뉴욕에서 40명의 그때 합창단이 갔었어요. 선교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때 나의 살던 고향이라든지 평화 통일에 대한 노래도 부르고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어서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 행진이 지금 뭐 한국 정상회담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게 아니라 매년 이게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4년마다. 4년마다 이게 행진이. 아, 이 행진이요? 예예. 예. 이거는 정상회담 전에 계획된 거였어요. 예. 우리 평화위원회만이 아니라 이 EFK 아까 한반도 평화 포럼과 미국 내에 그런 포럼이 있는데 그분들이 미리 준비했던 거였던 건데 그 사이에 이게 일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계 교회들이 있지만 미국 교회의 여러 교단들 캐나다와 같이 포함해서 끊임없이 이 한반도 평화 문제를 논의하는 그룹에서 준비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냐하면 옛날에도 이런 행진하는 걸 갖다가 많이 그런 걸 본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쨌든 이번에 처음 열리는 거는 아니죠. 아니죠. 이게 네, 우리가 네. 이런 비슷한 게 2015년? 14년에 한반도 평화대행제. 아. 그때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고 그때 동참했던 행진에 동참했던 메리언 소환슨이라는 감독이 세계교회의 공동회장이세요. 우리 세계 WCC의 공동회장이 두 명인데 아프리카 평진도와 우리 메리언 소환슨 감독님이 은퇴 감독님 두 분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우리 대행진에 14년에 참여를 하셨고 이런 계획들 속에 이것이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기자님들께서 워싱턴 DC에 내려오셔야 될 겁니다. 왜냐면 그게 보고가 안 되면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기억에 남고 역사적인 날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잘 보고해 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무슨 질문 있으시나요? 네.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네. 그거를 좀 구별을 잘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이게 마치 판문점 선언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급조되는 것처럼 절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꾸준히 해오던 것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게 시간이 맞은 건지 무슨 급조돼서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기사를 확실하게 차별 있게 아니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좀 멘션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이 우리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소위 비한인 사회, 그러니까 미주류 사회에 알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린 건 이 모임은 이 모임 자체 준비위원회 아닙니다. 이 모임은 토요일 날 행진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 모임입니다. 이 모임 뉴욕. 이 모임은 저 우리 한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 평화 포럼을 관할하는 에큐메니컬 그 교단 대표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우리 이 국장님이 지금 같이 참여하고 계시고 저도 같이 들어오고 조 목사님 하고 있는 거지. 이 모임은 그 모임은 아닙니다. 이 모임은 토요일날 행진을 위한 모임입니다. 여기에 이제 누가 오게 되냐면 워먼 크로스 DMZ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 받은 분들 이런 분들하고 그게 2년 전이에요. 2년 전에 3년 전에 남과 북에 들어가서 이미 행진했던 노벨 여성들 대표들 했던 그룹들도 오게 될 거고 학자들도 오게 되고 이거는 완전히 그 대회에 따르고 우리가 여기서는 토요일 행사를 우리가 영향을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조건산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게 행진이니까 그래서 2014년 때는 백악관도 들어가고 국무성도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연합감리회가 왜 이게 가능한가 하면은 미 의회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 우리 연합감리교 교회와 사회국 빌딩이 있습니다. 그거 이 종교단체 중에 우리 교단만 그게 큰 빌딩 하나인데 거기서 이번에 이민자 보호께 전국대회도 열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감리교는 아시다시피 이 사회 이 의회를 움직이고 사회 참여에 대해서 교단의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이 레졸루션으로
통과가 되면, 그래서 2000, 그때가 몇 년이죠? 16년. 2016년 총회에서 이런 행사가 레전드는 통과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모든 교단에 담당하는 부서들이 이거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 성도 교단의 기관이 다 이거를 집중해서 돕게 되어 있는 과정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감리교 대회도 한반도 대회도 애틀랜타에서 하는 이유는 교단이 결의문이 통과되면 따라야 되니까 이거를 어긋나는 거는 교단의 입장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프 세션이 이번에 600명에 의해서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것도 감리교인인데 감리교인으로서 올바른 신앙의 행동이 아니라고 고소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단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가 우리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분단과 전쟁을 얘기하는 것은 연합감리교 교인으로서 온당한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런 건 이제는 교단에서도 불허할 입장이고 저희들은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은 평화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가 수세에 몰리는 어떤 진보구로처럼 느껴졌지만 그게 아니라 교단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도자들이 이제는 활동하시기가 훨씬 그 여유가 이제 교단의 지원이 결정된 거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된 거죠.